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한 번쯤은 들어보실 만한 영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American Dream이라고 할까요? 그 드림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미국에 여행을 하다가 취업비자나 혹은 여러가지 비자 형태로 변경을 하고 나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그에 따른 가장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라이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도 좀 구입해야 되고 또 정원이 딸리고 또 멋진 차, 한국에서는 사용해보지 못한 그런 혜택들, 문화적인 혜택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삽니다. 또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한 10년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처음에 미국 생활을 하면서는 목표가 나름대로 돈을 벌겠다 혹은 공부를 하겠다 혹은 내가 멋진 사업체를 가지고서 내 삶의 영유를 더 멋지게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로 두었던 그 목표가 어느 순간에는 가장 큰 목표가 되죠. 뭔가요? 영주권을 받아야 되겠다. 영주권이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다거나 또 미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인터뷰를 또 해야 된다거나 또 미국에 입국을 하면서 뭔가 질문을 뜻밖의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또 설레임과 긴장감들이 있어서 에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영주권 받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미국에서 가장 목표로 삼았던 것이 첫 번째가 돼버립니다. 무엇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첫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린카드를 받고 난 다음에는 기분이 좋죠. 뭔가 다 해결을 한 것 같고 미국 생활을 다 완성한 듯한 생각을 갖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시민권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영주권자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뉴욕기다리쌤의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영주권을 가지고는 계시지만 영주권자가 가질 수 있는 그 권리, right라고 하죠. 그 영주권자가 가질 수 있는 혜택, 여기까지나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여기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일 텐데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가지. 오늘 영상이 그 내용으로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그린 카드, 퍼머넌트 레지던트라는 그 미국의 영주권을 소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하죠. 첫 번째로는 영구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즉 퍼머넌트라는 개념으로서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비자를 연장하거나 또 리뉴를 할 필요가 없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영주권을 갖는 것이 영구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가장 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노동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내에 어디서든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 즉 나를 하이어한 사람은 영주권자에게 비자 스폰서링을 할 필요가 없죠. 더 다양한 직업 기회가 나한테 생깁니다. 포지션도 그렇고 또 영주권을 가짐으로써 비합리적인 또 불만족을 가질 만한 업무를 내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포지션을 구별 없이 법적으로 또 보이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만 뒤로 말입니다. 법적으로나 보이는 것으로서는 어느 포지션이든 내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내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부분을 받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어필을 하거나 로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하고 비슷한 수준의 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public charge라고 하죠. 또 국가로부터 받는 우리가 팬데믹 때에 많이 들으셨고 느끼셨을 텐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에 사회복지 혜택, 국가 정부로부터 부여를 하고 주게 되는 경제적인 혜택, 즉 돈이죠. 실질적인 캐시, 또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정부 혜택들을 미국의 시민권자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내가
이 영주권을 그래서 가질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영주권을 받는다라는 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렇게까지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사회복지 혜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이후에는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텐데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회보장 혜택, 의료지원에 관한 프로그램들, Workers' Compensation, 실업수당, Unemployment에 관련되어 있는 실업수당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내가 잘렸을 때 청구를 할수 있는 대부분 이제 법적으로는 잘렸을 때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영주권자는 실업수당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내가 최저한의 사회 혜택 플러스 타운과 각종 사회 프로그램들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가족 초청이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내 자신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까지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 과정은 시민권자보다는 조금 오래 걸리긴 합니다만, 예를 든다면 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혼인 입장에서 한국에서 좋은 반려자를 만나서 좋은 상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시민권자인 내 포지션, 내 스테러스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권리는 분명히 있는 거죠. 여전히 가족 재결합이 가능하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가족 초청. 다음으로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의 기회가 오는 거죠. 제가 영상을 여러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는 여러 개를 짚을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민권이 투표를 할수 있는 선거를 할수 있는 권리가 가장 크겠죠.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보통은 이제 5년 동안에 미국에 거주를 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죠. 당신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언제든지 시민권 신청을 하십시오. 준비를 하고 신청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투표권과 같은 추가적인 권리도 갖게 됩니다. 또 의무가 뭐가 있나요? 네, 배심원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귀찮기도 하죠. 때때로는 또 배심원 제도를 내가 참가를 하고 내가 그 혜택을 누리고 싶다. 나는 그 배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화에서 보고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그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섯 번째는 해외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을 왔다 갔다 할 때에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미국에 입국을 할 때입니다. 신분에 대한 부분의 질문, 내가 대비하기 위해서 서류들을 준비해 가는 것. 두 번째로는 가장 큰 점이 이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들. 그리고 그 비자의 유효 기간을 놓치거나 넘기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해외여행의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영주권자는 미국을 출입국할 때에 비자 문제가 없습니다. 비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보통은 이제 커먼센스인데 법적으로는 6개월이라는 게 없습니다만 6개월 이상을 미국에 떠나 있으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귀찮음, 주의가 필요하고 만약에 6개월 이상을 떠나야 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re-entry permit이라 그래서 재입국 허가서를 준비해서 받으면 되는 거죠. 또 그에 대한 영상도 제가 많이 올려놔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6개월 이상만 있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일곱 번째는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제 미국에 살다가 보면 대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 만만치 않죠. 좀 내놓으라 하는 또 이름 있는 학교를 보낼 때는 학비가 더 비쌉니다. 대학교의 학비는 시립대학교하고 주립대학교를 빼고는 정말 많은 돈이 이 학자금 융자와 대학교 등록금으로써 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거의 10만 달러까지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영주권자는 미국 내의 대학에서 학비 지원, 즉 주립대학의 경우에는 거주자 학비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학자금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죠. 시민권자와 똑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융자의 그 인터리스트, 지금 이자가 굉장히 높은 게 문제이긴 하지만 학자금 대출 신청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뭐 학자금 융자 안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만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에 관련되어 있는 그 외에 서포트 또 타운과 비국립기관, 사업기관, 상업기관들 통해서 학자금에 대한 어떤 서포트까지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덟 번째로는 이 비즈니스를 하기가 좋은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업에 대한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을 할수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라이센스, 즉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준비는 할수 있습니다만 제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주권자가 자유롭게 사업을 하고 또 폐업을 하고 이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기회가 굉장히 다양하고 높다는 거죠. 특정 비자가 요구되는 직업이나 사업에 있어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경제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아홉 번째는 법적인 보호입니다. 정부로부터 영주권자는 미국 법 아래에서 미국의 시민권자, 시민들과 거의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법적인 문제 발생 시에는 변호사 선임이나 법정에서의 권리 행사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또 장점이 아닐 수 없죠. 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물론 미국의 시민권자가 영주권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데 그 해외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 전쟁이 났을 때에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 그 미국인을 구하기 위해서, 즉, 내 시민권자를 보호하거나 구출하기 위해서 벌이는 행동은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하고 조금 다르긴 하죠. 하지만 그 외에 미국 법 아래에서 미국의 시민과 똑같은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금에 대한 혜택입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에 따라서 택스로우에 따라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일정 소득의 범위 내에서는 다양한 공제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 SSA, SSI 뭐 다양하게 뭐 문제없이 무리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스냅이라고 해서 각종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부분, 세금 혜택. 이것도 가장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세금을 내신 분들은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거나 못하신 분들에 비해서 다양한 경제적인 이득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다라는 거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그 부분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부분, 세금 혜택에 대한 부분, 법적인 부분 등 이러한 10가지의 장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법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라는 것도 중요하다. 즉, 권리가 있는 만큼 의무도 꼭 지켜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셔야 될듯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영구, 거주, 권리, 노동권, 사회복지 혜택, 가족 초청, 시민권의 취득 기회, 해외여행의 자유로움,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기회, 법적인 보호, 세금 혜택입니다. 자, 함께 하시면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o
정보와 사실 뉴욕 기다려.